이제 이 KCG 회사에는 지금 이 교재가 우리 기출 문제라든지 지금 출제 기능을 보니까 압축적으로 잘돼 있어. 다른 고시각이라든지 다른 것을 뚜껑기만 하고 너무 산만해. 그래서 일단 이 회사형화를 이걸로 했고, 이제 진도는 지금 이 회사형을 펴보세요. 거기에 컨텐츠 목차에 보면은 파트 1 해서 항해 1반 나오죠. 첫 페이지 항해 1반 챕터 1 항해 용어. 오늘은 이 챕터 1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챕터 1, 2, 3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챕터 4, 그다음에 저쪽에 커뮤니케이션 SMCP는 이거는 1, 2, 3을 통째로 해서 한 주에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트 1은, 파트 1나 파트 2는 이 주가 SMCP, 회사 표준영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용어라든지 일반적인 그것만 하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빨리 진행하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어느 부분에 좀 시간을 허비해야 되냐면은 이제 파트 3 들어가서 파트 3에 그 솔라스 그다음에 솔라스 마폴 콜레그 ISPS SAR SAR은 순환 및 구조 그다음에 챕터 6가 유엔 해양법 이렇게 하고 지금 페이지 수로 보면은 거기가 255페이지 있죠? 255페이지. 255페이지가 화물작업의 실무용어. 이 부분은 우리 시험법에 제외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 254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SMCP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답이 됐는가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렇죠. 기출문제. 근데 지금 수업 진행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오늘 지금 챕터 1을 할 거거든요. 이미 예상 문제 20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것은 아마 다음 주나 저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그 수업 문제 가지고 아마 자체적으로 그 심화학습 오전에 하는 거기에 아마 풀이 과정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지금 오늘은 지금 챕터 1 들어가죠. 다음에 챕터 2는 또 하기 전에 예상 문제, 수업 문제가 또 나갈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전에 문제를 달라거든요. 그러면 하루 문제 전에 주면은 아마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풀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저 실장님께서 아마 프로그램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기간하고 있는 부분이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 출제 겸양 그 문제수 같은 분석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 볼 때는 어느 부분에서 기준이 좀 높아져서 이 문제가 채워질까? 지금 이제 그 어제 그 자료 떼봤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은 지금 해상 운송 보험하고 기관하기 빠지잖아요. 근데 그 빠진 만큼 분량이 SMCP 콜레그 솔라스 분포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기출문제가 공개가 2016년부터 돼 있더만. 2016년 14년도인가? 자, 내가 2016, 16, 17, 18을 분석을 해보니까 16, 17까지는 정말에서 표준 회사형하고 솔라스에서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와도 분량이 적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난이도를 높여서 그럼 작년 11월 달부터 좀 어렵게 됐어요. 보니까 분포도가
그 시험 분포대로 보니까 거의 다섯, 그 회사 표준 영어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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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공통으로 이렇게 분포가 나눠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부분이 편중이 된 게 아니고 종전에 표준 회사 영어에서 한 여덟 문제 이상 이렇게 나왔던 것이 다섯 문제로 줄어들고 솔라스라든지 유엔 해양법 이런 부분이 전체 분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이미 시험 본 사람도 있죠. 한번 시험을 보니까 지금 과목 중에서 어느 과목이 가장 어렵던가요? 어느 계론? 해양, 경찰? 이제 처음 보는데. 네. 아마 계론이 새로 나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 경찰학, 해양 경찰학 계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수업을 따라와 주면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회사 영어에서 점수를 따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회사 영어는 이미 포맷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일반 순경, 그 일반 공채들 보면은 문법의 독해는 패턴이 싹 바꿔져. 그건 회사 영어는 이미 회사 영어 표준 회사형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단어 범위에서 나오지 그 오리지널 단어를 이렇게 바꾸고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개념 차이만 서로 크로스해서 좀 외워놓고 영어로 외워놓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선 이 표준 회사형을 좀 정확히 좀 우선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표준 회사 영어가 외에 우리 저기 해양 경찰 우리 함정 요원의 시험 과목에 이 표준 회사 영어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영문을 지금 오리지널 영문을 떼놨는데요. 지금 우리 IMO 스탠다드 말인 커뮤니케이션 프레이즈로 되어 있죠. IMO 표준 회사 통신 영어. 그래서 IMO SMCP죠. 이게 언제 채택이 됐냐면은 보세요. 지금 초안이 2001년 11월 29일 날 채택이 됐어요. 아젠다 9번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IMO 레졸루션 A918 총 22차 총회에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가 언제 됐냐면 2002년 1월 25일 날 이게 이제 채택돼서 발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왜 채택이 됐을까?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즉 말해서 이제 그 회사 대 막상 승승해나 보면은 옛날에는 대부분 뭐 자기 국적의 선원들을 태워가지고 대부분 배에 올라가면은 일본 배에는 일본 사람들. 한국 배는 한국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자기 고유의 어떤 나라의 선원들을 태워서 운항하다가 추세가 갈수록 다국적 선원으로 이렇게 혼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에 있어서 전부 다 뭐 영어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해서 이게 서로 조타실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면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이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이게 아마 오래전에 했을 거예요. 거의 아마 이 길에서 채택하기 전, 4, 5년 전에 준비를 해서 2002년도에 채택이 됐는데 주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용어의 단일화. 예를 들어서 조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조난신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우리말로 쉽게 그냥 내 조난당했어요. 라고 VHF, SS로 하면 되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내가 조난당했어요 하는 용어를 자기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표준 용어에서는 메이데이 이렇게 용어를 단순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나중에 여러분이 함정 용이 되면은 이제 배에서 승선하다가 통신으로 무슨 메이데이라든지 어떤 용어가 들어오면은 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 업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함정 요원으로 승선할 때도 필요하지만은 나중에 상급 회계사 혹시 면장 상급할 때 위에 할 때 표준 회사 영어는 전 과목에 다 들어있어요. 항해사 정말에서 선장 이건 필 우리 배에 승선하신 분들은 우리 회사 영어 표준 이 영어는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에서 우리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 ABCD 기본이라죠.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영어의 표준 이게 아주 우리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실무에 현장에 투입했을 때 또 외국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고 났을 때 어디 조사를 하고 올라가서 임금 먹으러 할 때 이런 회사 용어를 써서 서로 통화를 해야지 다른 용어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함정 용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급 회계사 회계사 시험을 그 면접 시험에 문제지에도 영어는 이 회사 영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일석 3조 예를 들어서 지금 함정 용어도 도전하지만 나중에 상급 회계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것에 힘치고 집중해서 완전히 이번 기회에 습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가 이거 띄우는 전에 무엇을 한 가지 해야 될 사항이냐면 그 뭡니까 그 네이버 사정은 다 설치했어요? 다 설치했어? 안 했으면 빨리 하세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이버 사진을 치면은 설치한 사람들이 500만 명이 설치를 다 했어요. 네이버 사전인가요? 그렇죠. 네이버 사전. 일단 이 설치는 일단 메모해놨다가 나중에 천천히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국가법령정보 있죠? 그 설치했어요? 그거 필히 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법규 있죠? 회사법규 공부할 때 회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여러 가지 법 공부할 것 아닙니까? 교과서도 중요하지만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다 법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나중에 함정용 되면 회사안전법 있죠. 회사안전법은 필히 봐야 돼요. 또 영해 및 배타적 경계수역. 지금 중국 어선들 막 들어와서 난리치죠. 우리 EJT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영해 및 배타적 경계수역 관련 법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총각이죠? 나중에 이제 집도 사야 되잖아요. 전세 해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슨 법을 봐야 되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다 설명돼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어플은 필히 설치해서 가지고
찾아봐야 돼. 뭐 궁금한 사항, 민법에 뭐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거 법 보면은 다 나와 있어. 굳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뚜껑은 법, 뭐 저기 회사 법규 양만치야 분량. 그거 여러분 시간 없죠. 혹시 뭐 열차, 지하철이라든지 여행 가고 그럴 때 시간 있을 때 국가법령센터 들어가서 회사 안전법이라든지 선박법, 안전법 쭉 전체 흐름만 쭉 봐봐요. 중요한 부분만. 그러면은 금방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히 그거는 해놔야 되고 또 이거 어제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또 있어요. 그 저기 뭡니까? 우리 그 유 캠퍼스 카페에 들어가서 그 자료 3개 다 다운 받았어요? 자료 다운 받아야 돼요. 다운 받아서 USB나 저장을 해 놓고 필히 봐야 돼요. 그 중에 그 10번에 가면은 내가 이 자료를 올려 놨어요. 이거 원문. 이거를 원문을 올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18페이지 글로서리에 돼 있죠. 이 용어의 정의요. 여기 첫 번째 abandon vessel 나오죠. abandon vessel 나오죠.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2페이지인가요? 회사 용어 2페이지 회사 용어 글로서리 해가지고 1번 abandon vessel 나오죠. 이 abandon vessel에 여기 보면 뭐 to navigate crew and passenger from a vessel pulling a distress.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죠? 이것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하니까 편의상 밑에 해석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 공부할 주 목적은 지금 여기에 어벤든 베슬이 뭐냐? 조난을 위한 승무원과 여객을 선박으로부터 대피시킴.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To navigate crew and passenger from a vessel following distress.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여기 지금 해석해 놓은 것은 이건 누가 해석했는지 모르겠으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달달 해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대충 어렴풋이 맞겠지만 정확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뒤에 가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 애국말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영문, 이런 영문이 출처가 어디 있으며 이 원문의 오리지널 의미가 뭔지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이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외워야 되겠죠. abandon vessel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뭔지 우리 한국말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어로 to navigate crew and passenger from a vessel following a distress 이게 뭔 뜻이지? abandon vessel이다 그죠. abandon vessel이 영어로 뭐냐 보다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 abandon vessel이 가로수로 들어가요. 그리고 해설이 나오기 때문에 해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해설을 보고 아 이게 abandon vessel이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네이버 이거 사전을 이용한 이유가 네이버 사전을 치면은 이 abandon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저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로 스펠을 쓰고 그랬어요. 그 지금은 abandon을 칠 때 abandon 타이핑을 치면서 잘못 치면은 안 떠요. 그럼 정확히 좌판을 두드리면은 나도 모르게 인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abandon이라는 뜻을 사전에서는 찾아봐야 돼 반드시. 남이 말만 한 거 들어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평소 때 내가 아는 용어 같으면 안 봐도 돼. 아 생소한 용어다?
반드시 찾아봐야 돼. 번호장을 만들든지. 그래서 abandonless에 대한 뭔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선 우리 회사 용어의 영어의 원 취지는 지금 IMO Resolution SMCP 여기에서 좀 더 발췌해서 편집해서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카페 가면은 이제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단어장. 지금 모르는 단어에 그걸 한국말로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거를 이 전체적으로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또 편집을 해서 용어장이라고 만들어서 용어장. 용어장에는 지금 알파벳이 아니고 어떤 이제 그 어떤 항의 용, 뭐 용도별로 단어를 분류해서 또 그룹으로 해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운받을 거죠. 오리지널 이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든 안 쓰든 이거는 출력을 하든지 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고 단어장하고 용어장, 용어장 그 세 가지는 다운받아서 USB라든지 뭐 저장해놓고 수시로 보시라 그러죠. 일단 진행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은 지금 처음은 좀 그 뭐랄까 영어를 분석해 가면서 진행하고 지금 뒤로 갈수록 좀 긴 문장이 나오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걸 일단 제가 이제 분해를 좀 잠깐 해봅시다. 여기서 to navigate, to navigate 그러면은 실제 뭡니까? 어디 해산하다, 뭐 방출하다, 뭐 그런 개념 같아요. to navigate. 선원들을 지금 이제 방출하는 거지, 바깥으로. 그리고 선원과 패신자, 여객이죠. 어디로부터? From a vessel, 배로부터. 어떤 상태에서? distress, 이런 distress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배는 배로부터. 여기서 이 distress, 이 개념을 시험해 보니까 이렇게도 변형돼서 나오더라고요. 이 distress 대신에 이 페릴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가서 디스트레스 대신에 아마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디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좀 생소한 언어지만은 이것도 사전을 찾아서 외워야 되겠죠? 디스트레스가 뭐죠? 조난이죠. 그 다음에 페릴. 페릴도 찾아봐요. 뭔 뜻인지. 나는 이거 페릴을 찾아보면은 한글로 찾아보고 영영사를 찾아봐요. 막연히 위험이, 우리 네이버는 막연히 위험으로 되어 있어요. Great danger. 큰 위험. 근데 영영사에 가서, 영영사를 찾아보면은, 옥스퍼드 영영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시리우스죠. 시리우스. 시리우스, 심각한. immediately. immediate,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serious and immediate danger. 그리고 실제 우리 네이버 사전은 great danger.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그냥 위험이 아니다, 그죠? 심각한, 그 급박한. 그래서 조난 직전에 배가 전복된다든지 막 충돌해서 물에 배가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막연히 엔진이 꺼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abandon vessel이란 이 개념 자체가 배에서 많이 쓰여져요. 솔라스에 가면은 아마 하물선은 한 달에 한 번씩인가? abandon vessel drill. 태선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abandon이라는 이 말이 네이버 사진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다, 네이버는. abandon ship. 그러니까 abandon ship이나 abandon vessel이나 같은 말이죠. 중요한 것은 abandon이라는 뜻이죠. abandon. 태선이다, 돼요, 태선. 네. 그렇지. 맞지. 이게 저기 기출문제 쭉 훑어보니까 이 디스트리를 안 쓰고 페리라 써놨어요. 페리라고. 페리를 써놓고 오벤님 배스 설명이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위험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디스트레스 준하는 그런 극박한 위험이다, 그죠? 두 번째, accommodation 라다, 이거는 다 아니까 넘어갈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배 아직 승선 안 해보시는 분 계신가? 다 배 한 번씩 승선하셨는가? 다 승선했죠? 여기 요수 해경, 그럼 됐어. 실습선도 어커뮤니션 라다가 말잖아요. 저기 실습선에 저기 어느 대학의 실습선? 실습선 타고 최소 몇 개를 했을 거 아니요. 얼마 동안 승선했어요? 한 달 좀 넘고 육상 실습을 주로 그래서 한 달 넘게 배 타고 항해 실습을 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이 어커머데이션 라다는 말 그대로 현문 사다리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 사람의 수면이나 육상을 부터 생활할 수 있는 평범한 계단과 난간이 있는 선박 현측에 설치된 사다리.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드리프트. 이 어드리프트도 자주 나온 문제 같아요. 어드리프트. Uncontrolled movement at sea under the influence of current tide wind. 이 표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실제 기관 고장에 나서서 표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표류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했죠. 배가 항구에 입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선석이 없어요. 웨이팅을 하라는 거예요. 5시간 동안 다른 배 나올 때까지. 그때 이제 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 어드리프트 해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죠?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언컨트롤이에요. 언컨트롤.
uncontrolled movement. 즉 말해서 정상적으로 떠 있는 상태는 컨트롤은 되잖아요. uncontrolled라는 개념은 배에서 좀 배 조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진 고장이라든지 본선 선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uncontrolled. 핵심 키워드가 uncontrolled 되겠죠? 그 다음에 SE는 바다에서죠. 어떤 상태냐면 under the influence of current tide wide. current는 해류가 되겠죠. tide는 뭐예요? 조석이죠. 조석. 윗물과 썰물. wind는 바람. 이런 어떤 외력에 의해서 영향 아래에 있어서 바다에서 지금 말해서 운전 부자유처럼 동동 떠밀려서 이동하는 경우를 어드리프트라 한다. 그다음 4번 에어드랍트. 지금 이 에어드랍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저기 카페에 영어집 그 제일 뒤에 가면은 제가 그림 파일로 해서 한 그림 파일 10개를 첨부해 놨어요. 거기 보면은 에어드랍트가 그림으로 딱 설명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 사항은 다 그림 파일은 그 뒤에 붙어 있어요. 반드시 그 출력해서 그 뒤에 그림을 한번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실제 드랍트 그러면 드랍트 이해가 되는데 에어드랍트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주로 에어드랍트는 어쩔 때 사용하겠어요? 어쩔 때 필요하겠냐, 그죠? 왜 배에서 물 밑에 있는 드랍트만 알면 되지 왜 에어드랍트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죠? 다리 지날 때. 그렇죠. 다리 지날 때 필요하죠. 또 섬과 섬 사이에 지나갈 때 그 전선 있죠. 전선 높이도 해도에 보면은 해월선이라가지고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기 얼마의 높이다. 그 표시 안 하면은 한전에서 만약에 배 그 마스트라든지 어디가 걸려가지고 전선이 끊어져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은 다 한전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전에서 이미 높이를 다 고시를 해서 해양조사원에서 해도에다가 다 높이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그걸 안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원에서 많이 그런 사고가 많이 접수돼 들어오거든요. 에어드랍트는 필히 알아야 돼요. 이 에어드랍트 높이를 아는 방법도 내가 그 우리 회사 영어 카페에 가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서 에어드랍트 설명되어 있어요. 에어드랍트를 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래서 기출 문제 저 카페에 들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말 그대로 에어드랍트 개념은 the height from the waterline to the highest point of the vessel. 그래서 그 높이다 그죠? 어떤 높이냐면은 워터라인으로부터 어디까지 배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 네. 높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건수를 말하나? 지금 그 위에. 그렇지. 건연. 프리보드. 일단 배 선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띄워야 되는데. 그 그림을 띄워놓으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잠깐만. 여기 나오겠네. 제일 밑에 나오면은, 여기 제일 밑에,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죠? 에어드랍트 나오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그, 우리 홀수에서 밑에까지는 드랍트죠. 에어드랍트는 현재 홀수에서 우리 마스트까지 그 수상 위에 높이. 그러니까 에어란 말이 들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드랍트 하면은 당연히 물속으로 내려간 깊이만 이야기하는데 에어란 말이 뜨니까 왜 수면 하가 아니고 수면 상위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배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떤 배들은 이런 마스트가 없이 선수든 선미든
제일 높은 쪽이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좋다시 선수에 있다. 그러면 선수 드랍들을 봐야 되겠지. 선수 드랍들을 봐서, 선수, 그러니까 실제 이, 저, 연골에서 마스터카의 높이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삼박 제왕뼈는 뭐 잘못 또 기재해 놓을 수가 있어. 배는 반드시 통로에 같은데 일반 배치도를 게시해 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배치도. 거기 보면 축척이 있어. 100분의 1, 300분의 1, 500분의 1. 100분의 1 같으면 바로 우리 일반 자로 제거돼. 그런데 300분의 1, 500분의 1 축적된 것은 스케일자가 따로 있어. 삼각형으로 스케일자. 그걸 300분의 1 축적된 것으로 재면 돼요. 그래서 전체 그 키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수직거리를 재고 선수나 섬의 횟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교수님, 에어드래프트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죠? 기관이 고장났을 때 쓰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이 위에 수면 위로 얼마나 우리 배가 이게 올라있는지, 올라있는지, 어쩔 때 필요하겠어? 엔진 고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아니, 어드리프트. 에어드랍트? 어드리프트. 어드리프트? 3번. 네. 어드리프트가 어쩔 때 사용하냐고? 내가 그 질문의 취지를 좀 다시 이야기를 해봐.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인 거잖아요. 네. 배가. 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건가요? 아. 실제로. 실제로. 일단 이 지금 언컨트롤 무브먼트는 말 그대로 주로 엔진 고장이라 봐야 되겠지. 엔진 고장이나 뭐 문제는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베슬은 컨테이너 빙 어 드리프트. 아마서 이걸 내가 그림으로 뒤로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면 다 어드리프트 하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데 못 가는 거. 에어드리프트는 아니야 지금. 말 그대로 우리 신문지상 언론에 배가 특수한 사 엔진 고장 등으로 해서 표류. 표류라는 게 있죠.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표류돼가지고 나중에 좌초되잖아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밀려서 좌초되기도 하고 다른 배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 나는 거죠. 그럼 빨리 어떤 레스큐 같은 전화신호 보내서 구조 요청하고 아니면 앵칼 내려서 비상 앵칼 내려서 뭔가 그거를 하고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지. 인근에 공공세 빨리 SOS 보내서 경비진 와서 좀 끌어다놔. 우리 몇 시간 후에 육지에 좌초될 것 같다. 빨리 애인선을 보내다오.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선박 있으면 우리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한 시간 남짓 육지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 와서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쉽게 그냥 표류 하면 알겠죠. 표류. 여기서 말 그대로 언컨트롤 무브먼트니까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기관 고장, 또 조타기 고장. 또 예를 들어서 항해사가 갑자기, 저 선원들이, 저 뭐요? 해적 갈 때 잡혀가지고, 언컨트롤 되버리네. 그것도 표류예요. 말 그대로 우리 선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배를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타기 고장이든, 기관 고장이든, 해적으로 해서 감춰지든,
말 그대로 쉽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에어 드랍트는 이해됐죠? 네. 어셈블리 스테이션. 어셈블리 스테이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어셈블리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어셈블리? 소집하다. 그렇죠. 말 그대로 소집하다, 집합하다. 스테이션은요, 스테이션. 장소. 말 그대로 비상소집 장소. 우리 머스트 리스트 배에 보면은, 비상부서 배치표에 보면은, 이 자기의 그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배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사는, 구명정은 몇 번, 이항사는 몇 번, 비상시에는 사망사, 이항사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승선하도록, 또 일기사는 다 임무가 보여야 되세요. 그걸 태선훈련을 할 때 자기 임무에 따라서 그걸 숙지하고 그 위치에 가서 이제 하고 또 태선하기 전에 어셈블리 스테이션에서 조타실에다 다 저기 점호를 해야 되지 모여서 잠 안 자 다 깨웠는지 우리 선원이 10명 타고 있는데 비상 배를 올려서 다 조타실로 태선하기 전에 반드시 어느 직결 장소에 소집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 나왔는지. 그러고 나서 태선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집합 장소 정해서 다 모이면은 거기서 이제 이름 부르면서 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겠죠. 이상 없이 다 나왔는지. 그다음에 6번. 6번하고 7번은 좀 이제 까다로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오답 노트 암기장 같은 거기에 사진 찍어서 이거는 수시로 봐야 돼요. 이거는 누구도 헷갈리게 돼 있어.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필히 이거는 이 백킹 오브 와인드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 그대로 이건 제가 그림 파일이 있으니까 그림 파일을 보여줄게요. 이 그림에서 여기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프리보드는 알겠죠? 네. 프리보드. 프리보드는 드랍트,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드랍트의 반대죠. 뎁스가 보면 깊이 아닙니까? 배 깊이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프리보드와 드랍트로. 그러니까 프리보드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건연. 건연인데 이 건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프리보드 건연이 어떻게 보면 배의 보건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지금 말해서 짐을 많이 실어버리면 프리보드가 적어서 배가 전복될 위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연이 실제 보면은 배의 보건상, 안전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언더킬 클리어런스. 이거는 수심이 얕은데 진행할 때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수심을 해저로도 뛰어라는 그런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데는 실제 우리 뭡니까 해저로부터 선저로부터 수면까지 최소한도 얼마 정도 뛰어야 될지 그때 쓰는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 이제 닫겠습니다. 그럼 닫아버리고 하면 빠져나가야 되겠네. 같은 그림이네. 여기서 백킹하고 비어링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 그림표를 보면은 지금 말해서 우선 비어링부터 보면은 이 바람이 시계 방향처럼 풍향이 순전한다 그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비어링이라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막이 바꿔지는 것을 백킹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원문을 한번 봅시다. 우선 그 백킹 of wind는 shift of wind direction in an anti-clockwise manner, for example, from north to west.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바람이 바뀌는데 정말에서 엔티클로스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의 방향이 이동하는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Shift of wind direction 풍향이 이동한다 그죠. 어느 상태로 엔티클로크와이즈 클로크와이즈 하면은 비어링이고 엔티클로크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뒤에 포 이상분은 안 봐도 되겠죠. 네. 여기서 매너가 어떤 뜻이에요? 어떤 시계 방향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어떤 반시계 방향. 그런 어떤 형태로 봐야 되겠죠. 형태. 반시계 방향 형태로. 이 패킹 와인드가 시험 문제 여러 군데서 같이 혼동되게 나와요. 나중에 우리 이제 배 뒤에 가면은 조선에서 이게 1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7페이지. 17페이지 90에 비어링 와인드 나오죠? 그것하고 이 베킹 와인드하고 이 차이점을 같이 알아야 된다 그죠. 베킹 와인드만 이루고 나중에 뒤에 가서 비어링 와인드 이걸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된다 그죠. 같이 두 개를 내어서 한 번에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지 하나하나씩 외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비치를 실제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비치가? 응? 그렇죠. 해변이요, 비치. 전부 다 비치가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해변을 뜻을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해변을 안 쓰고 영어를 너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 배가 뭡니까? 해안에 좌초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좌초 그러면 뭐라 합니까? 영어로. 좌초요? 네, 영어로. 아, 싱킹. 그냥 침몰이지, 싱킹은. 아, 좌초요? 네. 트러블랙? 그렇지. 어그라운드. 어그라운드. 또 스트랜드. 네, 스트랜드. 어그라운드는 말 그대로 배가 운항 부주의로 좌초되면 어그라운드지. 스탠드도 마찬가지. 운항하다가 키가 관하다든지 뭔가 위치를 잘못 내가지고 가서 실수로 올라가는 게 어그라운드다, 그죠? 어그라운드. 그럼 비치는 뭐냐, 그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차이점을 알아야 돼. 비치와 어그라운드, 스탠드, 레크, 이런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비치 이거 한 것만 외워서는 나중에 180도 틀려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원 뜻을 한번 봅시다. To run a vessel up on a beach to prevent its sinking in deep water. To run a vessel up. To run a vessel. 배를 몰고 어디 위로 가는 거예요. To run a vessel up 하면은 배를 몰고 인위적으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on a beach. 비치 사이드로 배를 인위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뭐다 위해서? 뭘 방지해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It's sinking. Sinking이 뭐라 했죠? 침수나 침몰. 어디에서? 깊은 수심에서 했죠. 깊은 수심에서 배가 물이 들어온다든지 침몰될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까운 해안으로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그 배를 몰고 강원대로 가려고 갔으면 더 피해가 약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치 용어가 말 그대로 실제 이상하게 쓰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서 해야 돼요. 별도로 오늘 오답노트에서 일단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